그래서 라떼를 더 맛있게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절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커피 세팅 컨텐츠 하나 준비했는데 커피 세팅 중에서도 라떼에 관련된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더 맛있는 라떼를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뒤에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 내용도 있으니 오늘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유튜브 댓글에 이런 게참 많이 달렸어요. 라떼에서 묽은 맛이 나요. 라떼가 묽어요. 라떼에서 물맛이 나요. 왜 라떼에서 물맛이 날까요? 그 이유는 진짜 물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뭐야, 내가 물 넣지도 않았는데 뭐가 물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에스프레소 추출량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라떼를 더 맛있게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추출량을 조절해야 됩니다. 하나 예시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30g을 추출한 에스프레소와 45g을 추출한 에스프레소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개는 15g의 추출량의 차이죠. 이 15g에서 커피 성분의 양은 1g이 채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14g 정도가 물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30g의 에스프레소에 14g의 물을 투입한 것과 똑같진 않지만 묽은 질감을 만드는 거는 비슷한 효과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추출량을 많이 뽑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물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묽은 질감들, 또 문제가 우유와 섞였을 때그 이질감으로 인해서 물맛 같은 것들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추출량을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한번 제가 방금 말한 예시를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동일한 도직량에 하나는 30g 추출, 하나는 45g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용할 커피는 벙커 컴퍼니의 샵 8.5 버터리라는 커피인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커피거든요. 엄청 묵직한 느낌이 잘 나와요. 여러분 이걸로 꼭 라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맛있는 라떼를 추출을 하기 위해 또 중요한 거는 커피가 맛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맛있는 커피를 쓰고 있죠. 맛있는 커피를 잘 추출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런 칠친봉을 사용을 하시면은 진짜 맛있게 나와요, 커피가. 그래서 칠친봉을 사용해서 잘 입자도 풀어주고 입자들도 좀더 고르게 섞어주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추출량을 적절하게 잡으셔도 그 추출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커피가 너무 가볍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칠친봉 써주시는 거 저는 추천드릴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거는 30g 정도 추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30g, 30 한 1g 정도 나왔고 추출 흐름이 조금 빠른 편이라 20초 정도 걸렸습니다. 뭐이 상태에서 더 무겁게 하고 싶으면 입자를 조금 더 곱게 설정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 30g은 여기다가 제가 넣어놓도록 할게요. 이따 블라인드 테스트를 할 거거든요. 자, 여기다가 30g 투입. 여기다 만들어 두도록 할게요. 이 조건 그대로 45g 뽑아서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이번에 45g 추출해 볼게요. 이따 흐름 보시면 노랗게 나오는 부분들을 많이 받게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찐득한 부분 나오다가 이게 성분이 많다는 거거든요. 점점 보세요. 색감 변하는 게 보일 겁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연해졌죠, 벌써? 그리고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하죠? 쭉쭉쭉 나오면서 30g 넘었습니다. 이제 후반부 성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성분들을 다 뽑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 45g 뽑았고 시간은 한 26초 정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30g 뽑은 거를 입자를 제가 더 곱게 세팅해서 30초에 맞춰놨다면 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겠죠? 근데 보통 그렇게 추출을 안 하시잖아요. 45g 뽑으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30초가 너무 넘어가지 않게 막 40초, 50초 추출하진 않으시니까. 그래서 30g도 30초, 45g도 30초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45g 뽑으시는 분들은 더 굵은 입자를 쓴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묽은 질감이 나게 돼요. 한데 오늘은 일단 똑같은 조건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더 극대화되진 않는다. 근데 현실에서는 더 엄청 극대화돼서 가벼운 커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것도 이렇게 넣어볼게요. 여기 45. 이렇게. 자, 여기 12온스 컵이거든요. 여기다 250의 우유를 따라서 제가 스팀도 최대한 비슷하게 한 다음에 만들어 볼게요. 근데 샷 양이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높이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건 제가 최대한 좀 맞춰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품을 조금 내도록 할게요. 너무 얇게 안 하고. 자, 스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뭔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만들어 볼게요. 조금 폼을 두껍게 내서. 이 정도까지 채워주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뭔지 모르고. 자, 여러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그림도 비슷한 걸 그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는데 용량도 조금 다르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날 거거든요. 자, 먹어볼게요. 얘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만들었으니까. 제가 거품 좀 밀어내고 아래 음료만 먹었는데 제가 어느 정도 좋아하는 라떼 뉘앙스가 잘 나오거든요. 전 다크로스팅으로 만든 라떼를 진짜 좋아하는데 전반적인 추출 흐름이 두 커피 다 좀 빠른 편이다 보니까 조금 더 무거워질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 커피에서는 어느 정도의 제가 좋아하는 그런 쫀득한 느낌이나 뭐 너무 물맛이 난다거나 우유맛만 난다거나 이런 뉘앙스 없이 커피가 잘 밀어내는 뉘앙스가 나거든요. 너무 괜찮았고 두 번째 커피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 차이는 이거 뭐 굳이 블라인드로 안 하더라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게 그리고 블라인드로 해도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게 이 두 번째가 45g 같거든요. 훨씬 써요. 맛이 일단 훨씬 씁니다. 추출량은 우유의 물맛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많이 뽑을수록 더 써지는 거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죠. 커피는 뒤쪽에서 쓴맛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쓴맛 때문에 무겁다라고 연상하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 자세하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입 안에 머금고 혀를 조금 움직여보면 이게 좀 더 물처럼 퍼지는 뉘앙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커피가 조금 더 쫀득한 느낌들, 뒤에 있는 커피가 좀 더 물처럼 퍼지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아주 깔끔하고 딱 긍정적인 느낌만 나는 이 30g인 것 같고 얘가 조금 더 쓰고 묽은 느낌이 있는 이게 45g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맞죠? 이쪽이 30g, 이쪽이 45g. 이런 식으로 명확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따뜻한 거는 어떤 거품 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이스로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은 진짜 명확한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매장에서 지금 아 우리 라떼가 맛이 없다, 물다, 물만 난다 하시면 추출량부터 확인해 보시고 추출량 줄이고 입자를 곱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라떼에서 묽은 느낌, 물맛이 난다면 추출량 줄이고 입자를 곱게 하세요. 네, 여러분 이벤트 간단하게 소개해드려 볼게요. 이렇게 아주 고소하고 쫀득한 이런 라떼를 맛보고 싶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4 카페 디저트 페어에서 라떼 시음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일정이나 그리고 시간 그리고 장소 같은 경우는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박람회 주말 기간 동안 단 이틀 동안만 이 클린포터 많은 분들이 너무나 가지고 싶어 하시는 이 자동 청소 넉박스 클린포터와 제가 요새 정말 추천드리고 있는 보급형 그라인더에서 가성비 너무 좋은 이 벨로즈 그라인더 특별 게릴라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이 할인 이벤트에 대한 내용도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주말에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박람회 오셔서 제가 만든 라떼도 드셔보시고 또 다양한 업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커피나 카페에 대한 정보들도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박람회장에서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